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촌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인제군이 지역 농가의 경제적인 안정과 또 인력 수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농업기계를 무상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성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기계 영농 담당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인제군이 농업기계 무상 임대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어떤 이유인가요? 예, 저희 임대사업소에서는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서 저희 인제군에서는 농민들의 인력난을 조금이나 좀 덜어드리고, 농산물 판로 저하로 어려워진 경영난을 좀 경감시켜 드리고자 농기계 무상 임대와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인력난이 심화됐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지역 농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분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 주소를 두는 거주자분들 중에 인제군에 농경지가 있는 분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누구나 오셔서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전화로 신청하시면 최대 3일까지 임대가 가능하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농가 경영에 많은 보탬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장비는요, 관리기, 콤바인 등 대형 기종까지 포함해서 총 123종에 512대가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나 또뭐 고령 농업인 또는 장비 운영이 좀 서투른 분들을 위해서 농기계 실습장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또 현장 나가서 농기계 안전 사용 요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지도함으로써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무상 임대뿐만 아니라 안전용품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된 말씀도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농기계 수리 운영비 3천만 원을 또 추가 확보를 해서 현장에서 농기계 고장 시 신속하게 출동해서 대처를 해드리고 있고요. 소화기 400대 정도와 또 등화 장치 60대 정도를 이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농번기에 농기계 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을철 농번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김호성 기계 영농 담당이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